선생님 좀 자주 있습니다. 간판에. 그 다음 요거부터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부터 정리하면 로그 3의 8. 요 부분은 로그 3의 8 곱하면 되니까. 그럼 다시 요거는 2의 3승이죠, 요게. 이렇게. 로그 3의 2야. 앞에 갈로 부분. 곱하기. 그럼 요게 3의 제곱이잖아. 그럼 로그 2의 3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요거 두 개는 서로 역수지, 역수. 그럼 요거 곱하면 6만 남겠네, 그게. 그래서 분모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라는 거지. 위에는 12의 제곱은 430이니까 2의 제곱의 제곱, 2의 4제곱, 3의 제곱. 분모는 2의 6제곱. 자, 약분하고 나면 2의 제곱. 그래서 4분의 9다. 또 됐나? 24주 84 자, 로그 2의 4분의 1 요거는 뭐냐면 로그 2의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요건 1이잖아, 1. 그럼 앞에 원래 3이 있었지. 마이너스 6 곱해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지수만 본다, 지수. 로그 3에 7. 빼기 2는 7에서 2를 뺐다는 게 아니지, 그지? 7에서 만약에 2를 빼려면, 요렇게 갈로를 해주면 돼. 그럼 보면 7에서 2를 빼. 요거는 로그 2, 3에 7. 그 다음 다시 빼기 2,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2를 뺏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요 2는 뭐냐면, 로그 3의 9잖아. 2가 로그 3의 9잖아.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요거는 로그 3의 9분의 7이 되네, 그지? 그게 요 지수예요, 지수. 그 밑이 요게 9가 돼 있잖아, 밑이. 요거 두 개는 바꾸는 거라 했지. 그럼 이제 밑이 9분의 7로 바뀌고, 자, 지수 쪽은 로그 3의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지. 여기 2가 되니까 이거는 981분의 49. 이게 B입니다. B는 81분의 49. 그 다음 C. C는 이거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로그 2의 2는 1이 될 거고. 빼기. 요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3제곱. 그럼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3제곱. 그치. 그럼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또 정리되고. 그럼 요거는 2분의 9니, 여기 2분의 6이니까 2분의 9가 되는. 요게 C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크고, 이쪽은 음수고. 그럼 A가 제일 작고 두 번째 이게 제일 큰 수. 됐나? 93. 자, 로그 x가 마이너스 2.5야. 그럼 로그 x제곱은 2로그 x지. 2로그 x는 여기 2 곱하면 되네, 그지? 로그 x의 제곱 하는 거는 2로그 x다. 여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08이네, 그지? 마이너스 3.08.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이 0.8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요수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8. 그 요게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0.08.
플러스 0.92 이렇게. 그럼 정수 부분은 n. 그럼 정수 n은 마이너스 하지. 보세요. n은 일단 마이너스 하죠. 그 다음에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을 알파로 했다. 그치? 그럼 로그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됐죠. 그러면 로그 마이너스 x는 여기 로그 x가 요거니까 2.54가 됩니다. 2.54. 그럼 거기 소수 부분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는 0.54가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0.54. 그럼 마이너스 3.46 이렇게. 마이너스 3.4. 그럼 93. X가 10에서 100이야. X가. X가 10부터 100이야. 그럼 로그를 잡아. 로그 X. 로그 X는 밑이 10인 로그를 잡은 거지. 요쪽도 로그 10에 10. 요거는 로그 10에 10의 제곱. 요거나 같은 말이지. 그래서 요게 1이고 요게 2네. 그지? x가 요렇게 되면 로그 10부터 로그 100이란 말.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잖아. 그래서 요 로그 x라는 수는 1 이상 2 미만인 수가 돼. 10 이상 100 미만인 수들은 로그 x가 1 이상 2 미만입니다. 그럼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지. 항상 봐, 로그 x 상형 로그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잖아. 정수 부분은 무조건 1이지, 1. 이게 로그 x란 말. 소수 부분을 알려줬잖아, 알파라고. 그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그럼 이 알파는 어떤 수예요, 현재? 이렇게 되는 수다, 그래?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수예요. 그럼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이랬잖아. 그럼 요거는 2분의 1 더하기 알파가 되네. 요게 1이 되거나 1점 땡땡이지. 그걸 2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1 더하기 알파 하는 거는 1 더하기 알파는 1 이상 2 미만이잖아. 그거를 2를 나눴잖아, 이렇게. 그럼 2분의 1 플러스 알파는 2분의 1 이상 1 미만 이렇게. 요건 2분의 1 이상 1 미만이야. 그럼 이거의 소수 부분 하면 바로 이게 소수 부분이다. 이 수가 2분의 1 이상 1 미만의 수잖아. 그럼 여기서 이 수에 대한 소수 부분을 물었으니까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다. 정수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0. 정수 부분은 0이란 말이지. 1.82나 로그 1.82나 로그 18.2나 로그 0.182나 요게 변하면 안 돼. 이르제 로그 1.8이나 로그 18.2나 로그 182나 요 18이 여기 안 변하면 요거는 안 변하고 계속 요쪽 정수 부분만 변하는 거예요.
그지? 요게 만약에 3이다, 3. 그럼 어떻게 바뀌어? 소수집 오른쪽으로 3칸. 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다. 왼쪽으로 2칸. 정수 부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했다. 그지? 소수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요 1, 8, 2, 요 숫자의 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로그 A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했지. 로그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7399다. 이렇게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0.2601. 이렇게 돼. 그래서 요게 정수 부분이고, 요게 소수 부분이에요. 그럼 이 A에 대한 소수 부분이 똑같아, 그지? 소수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2601, 요 수는, 아, 182, 요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야. 182, 요거는 바뀌면 안 돼. 그지? 그 다음, 원래 소수점이 여기 있었지.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왼쪽으로 두 칸. 한 칸을 오면 0.0018이가 돼. 그게 바로 A가 됩니다. 그거를 바로 그렇게 못 찾겠다 싶으면, 자, 여기 봐. 바로 못 찾겠다 싶으면, 요거를 그대로, 일단 소수 부분, 요걸로 그대로 쓰면, 요 값이 로그 1.82잖아. 요거는 로그 10에 마이너스 2승이잖아. 0.01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그 위로 곱해버리는 거야. 곱해버리니까 로그 0.018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하는 게 알겠거든. 바로 쓰고. 바로 하는 게 아직까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요 단계를 요렇게 거쳐서 그냥 여기서 찾아주면 돼. 자, 195. 67.4가 이렇게 돼. 이건 잘못 써놓은 거지. 원래는 요렇게 줘야 돼. 6.74가 0.8287이다. 원래는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항상 뭐 점, 요거는 0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 그제? 여기다 1을 더하면 소수점이 1만큼 한 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보자. 요거는 네 자릿수로 바뀌었네. 그럼 세 칸을 땡겨야 되겠지. 그럼 정수분 여기 3이 돼 있어야 돼. 3. 3 돼 있으니까 맞네, 그제? 674, 요거는 세 자릿수가 돼 있네. 그 원래 한 자릿수니까 두 자리만 더 옮기면 되지.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점만. 요건 소수점, 요게 왼쪽을 한 칸 땡겼지. 왼쪽을 한 칸을 땡기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 현재는 정수 부분이 0이지. 마이너스 1이 돼서 0.8287이 돼서 마이너스 0.1713. 요렇게 돼. 자, 요게 틀려. 나머지도 확인해 봐. 요거는 소수점이 두 칸 땡겼지, 이렇게 한 칸, 두 칸. 두 칸이 땡기면 요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요거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적겠지. 마이너스 1.1713. 자, 됐죠, 오늘. 양수 x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해서. 자, 요거는 바로 고치기 봐라. 2바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거를 바로 2바점 썼다. 뒤에는 양수에, 양수 4014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0.4014 이 말이야. 1 빼고 1 더하고 그렇게 해서 고쳤다는 말이다. 그게 로그 y 값이에요. 이렇게 되면 4014가 되는 거는 로그가 요 값일 때지. 그럼 y는 어떻게 돼? 소수점을 두 칸 땡겨야 돼. 소수점을 두 칸 땡기니까 여기서 소수점을 두 칸을 땡기면 0.0252가 돼. 이게 y란 말이야. 됐지?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로그 2520에서 y를 뺐다, 그지? y는 요걸 뺐잖아. y는 요걸 뺐어.
y가 0.0252. 무슨 이렇게 되는 게 다 있지. 그럼 로그 y가 이러니까 요 y는 소수 부분이 이렇게 생겼지. 자, 그 말은 로그 y가 이렇게 되면 자, 2520원. 로그 2.5이가 이렇게 되면 2520원. 소점이 하나, 둘, 세 개네. 3이 더해진 거지. 그 요수는 얼마냐면 3.4014에요. 요수가 3.4014입니다. 자, 거기서 y 0.0251을 뺐다. 자, 보수에 대해서 10의 4승을 곱해라. 첫째, 소수점 없애려고 뒤에 1000을 곱해준 거지.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3이야. 그럼 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그 A는 3 이상 4 미만이다, 이 말이야. 그럼 로그 A가 3점 얼마, 뭐 이런 수야. 여기 봐. 로그 A가 3점 땡땡땡땡이다, 이 말이야. 그럼 소점은 3칸 땡기겠지, 3칸. 그럼 A는 몇 자리수? 4자리수이다. 요수가 3점 땡땡이면 정수 부분이 3이잖아. 그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건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세 칸을 땡긴 거예요. 표준에서. 그럼 한 자리 수던 것이 네 자리 수가 됩니다. 네 자리 수가 몇 개 있노? 이거 찾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요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 3이라는 것은 10의 3제곱이잖아. 3이라는 것은. 자, 4라는 것은 로그에서 볼 때는 10의 4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A라는 수는 10의 3제곱 이상 10의 4제곱 미만. 요게 바로 10의 3제곱이 1000이니까 이게 4자리수란 말이지. 만부터 5자리수잖아, 그지? 그래서 4자리수다. 다 같은 표현들이야. 그래서 요런 수가 몇 개 있는, 그렇게 되는 자연수가 몇 개고 했으니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을 땐 그냥 바로 빼면 되지. 10의 4승에서 10의 3승을 빼면 돼. 뭐 이렇게 붙인 게. 정수 부분이 네 자리야. 정수 부분이. 양수 A의 정수 부분이 네 자리수야, 네 자리수. 그럼 네 자리수는 10의 3승을 하면 이게 네 자리수잖아. 1000이니까. 10의 4승, 이 말이야. 9999 이래 쓰지 말고, 10의 4승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로그를 잡게 되면, 로그 A는 3에서부터 4다, 이 말이야. 잘 봐라,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조금만 더 익숙하게 되면 바로 나와. 요게 3이 되면, 이건 네 자릿수잖아. 이거나. 요게 3이 되면 네 자릿수야. 요 부분이 3이 와 있다는 거야.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 A는 3 이상 4 미만이다, 이 뜻이야.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야, 같은 말. 끝이네. 이거 하래. 계속 같은 거네. 서술형은 누가 해보고 싶다고? 좋다, 해봐. A가 이렇고 B가 이랬으면 A의 3성, 그럼 2의 30성. A의 3성. 그 다음에 B 5의 10성. 이게 몇 자리수고 이 말이야. 이게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용로그를 잡아서 계산했더니 이게 7점 땡땡땡땡이 나왔어. 그
그 말은 A가 몇 자릿수야? 8 자릿수라는 거 알겠지? 소수점을 한 자릿수에서 7칸을 오른쪽으로 당긴다 이 말이지. 상용 노구를 잡아서 요 정수 부분을 계산해내면 그걸 보고 자릿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나? 그래서 여기다 일단 상용 노구를 잡는 거야.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럼 요거는 30 로그 2 곱하기니까 더하기 바보. 요거는 식을 요렇게 정리해 버리는 게 좋겠지. 2의 25승, 2의 20승, 그 다음에 10의 10승, 2의 30승을 2의 20승, 2의 10승, 5의 10승. 그럼 2의 10승, 5의 10승은 10의 10승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20 로그 2 더하기 10 로그 10. 자, 그럼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 로그 2는 0.3010. 그럼 2 로그 2는 0.6020인데, 거기다 10을 곱하면 6.0020. 더하기 10이니까 16.020. 요 값이 얼마냐면 16.020. 정수 부분이 16이지. 그럼 오른쪽으로 16칸을 당긴 거예요. 그 자릿수는 17자릿수. 근데 자릿수 알겠지? 5의 30승은 몇 자릿수가 있어? 정수 부분이 얼마인가 이 말이야. 그럼 5의 30승을 이렇게 상용노구를 잡는 거야. 그럼 이건 30 로그 5가 되네. 자, 30 로그 5는 뭐라고 해라 이거. 이렇게 보라 했지. 그래서 30에다가 로그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돼. 이게 1이잖아 1. 그럼 1 빼기 0.3010. 그럼 0.6990. 거기다 곱하기 30 하라. 00, 39, 27, 29, 36, 18, 20. 이렇게. 요거 계산했던 요거는 20.9700 이렇게. 그 소수점 오른쪽으로 20칸 만큼 땡긴 거예요. 그래서 21자릿수. 이제 자릿수 됐지? 상용노구를 잡아서 정수 부분을 보는 거야, 정수 부분. 그 정수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정수가 양수일 때는 원래 있던 소수점에서 오른쪽으로, 음수가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자, 로그 A가 이렇게 돼 있어. 로그 A가. 그러면, 로그 A는, 자, 바로 쓸게. 이제, 마이너스 3점 돼 있으니까, 4바.31, 이렇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31, 이 말이야. 고치면,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고, 소수 부분이 0.31. 요게 A다, A. 아이고, 잘못했네. 아예 안 고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고 A를 20승을 한 거야. A 20승. A 20승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 가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0.003, 그러면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였어. 그거 몇 번째 자리인가? 그거 찾는 거야. 그럼 A 20승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상용노구를 잡아야 돼, 그지? 상용노구를 잡으면 20 로그 A가 되네. 상용노구를 잡으면 20 로그에. 자, 20 로그에는 여기 20 곱하면 되네. 그럼 3.69에다가 20을 곱하면 29, 18, 26이 12, 13, 23은 6, 7. 그럼 73.80이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3.80 이렇게. 그럼 이거는 74.2 이렇게 돼. 74.2. 그래서 정수 부분이 74에요. 마이너스 74에요. 됐죠?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4. 자, 정수 부분이 그러면, 자, 요게 요렇게 돼 있죠. 요게 로그 2.00 이렇게 볼게. 자, 그게 0.3010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만약에 소수점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 1이 됐다 이거. 요거의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1바.3010이다. 만약에.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그 10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 이 말이잖아. 그럼 10에 마이너스 1승이 곱해진다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1이 곱하면 소수 왼쪽으로 한 칸 땡기지. 이되나 소수 왼쪽으로 한 칸 땡긴다는 거야. 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이거는 요렇게 돼 있던 소수점이 74칸을 왼쪽으로 땡기는 거야. 왼쪽으로. 자, 한 칸을 땡겼다 해봐. 0.3010 여기서 한 칸을 땡겨버리면 2.00에다 한 칸을 땡기게 되면 0.2 요렇잖아. 그래? 0.2 요렇잖아.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니지. 두 칸을 땡기면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니 숫자야. 74칸을 땡기면 74번째에 가서 처음으로 0이 아니 숫자야. 0.00 해서 요게 73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어떤 수가 나타나. 얼마나 작은 수인지도 모르겠다, 그죠? 하여튼 엄청 작은 수야. 응? 자. 아까 그 정수 부분이 74 그건 됐죠. 마이너스 74는 자 로그 1.63이 얼마냐면 0.2148이야. 이게 0.2148이야. 1.64가. 근데 요게 1바.2164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 마이너스 1은 로그 10에 마이너스 1성. 그 다음 요게 로그 1.64잖아. 이제 요게 로그 1.64잖아. 근데 요게 0. 요렇게 안 돼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돼 있으면 요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잖아. 요렇게 되면 요 값이 로그 1.64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요거잖아. 그럼 요거는 결국 무슨 말이야? 요거 두 개는 곱하는 거잖아. 곱하게 되면 로그 소점이 10 0.1이 더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게 0.164가 되는 거야. 1.64가 아니고 0.164. 만약에 요게 2바라고 해봐. 2바라고 하면 요 로그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지. 거기다가 똑같이 로그 1.64잖아. 그럼 10에 마이너스 2승이 소점 두 칸 땡기지는 거야. 그럼 요소는 로그 얼마냐면 0.0164가 되는 거야. 그 3이면 여기 한 칸 더 또 오는 거다. 그럼 여기 1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소수 첫째 자리, 마이너스 2가 되면 소수 둘째 자리, 이게 마이너스 74가 되면 소수 좀 아래 74번째 자리. 거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0이 안에 숫자 하나 그 앞에 계속 0.000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가서만 처음으로 올리면 돼. 이제 이해됐나? 정리하면 이렇다. 로그 A가 만약에 3.00 이렇게 돼서 정수 부분이 3이야.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세 칸을 땡겨주면 원래 한 자리였잖아. 그지? 그러면 네 자릿수가 되는 거야. 또 A의 정수 부분이 네 자릿수가 되는 거야. 자, 로그 B가 2바.00. 이제 이렇게 쓰면 뭔지 알겠죠? 확실히. 이렇게 되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 요거는 그대로 보면 되고, 요거 할 때는 이제 요 칸만큼 옮겼기 때문에 1이 더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계속 다 그거 묻는 거야, 계속. 최선 한판 하고 할까? 하고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쪽팔리죠? 네. 어떻게 할까? 강 크네. 자, 요 소수 부분을 보면, 2는 소수 부분이 3010이야. 요 3010이 안 바뀌면 요 숫자가 안 바뀐다 했지, 그지? 요 정수 부분이 바뀌어버리면 요 소수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드나. 그럼 2가 이러면 20은 요 소수 부분이 얼마겠니? 똑같이. 200도 소수 부분은 똑같아, 그지? 이드나. 어떤 수가 있었어? 어떤 수가 있는데 상용노구를 잡아서 그 수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10.5217이 나왔어. 계산을 하니까. 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알겠지? 우리 상용노구 계산하는 식으로 쭉 계산했단 말이야. 했더니 정수 부분은 10이 되고 소수 부분은 5217이 됐어. 자, 이제 봐. 11자리 수겠네. 11자리 수. 그 수는 11자리 수야. 근데 소수 부분이 이렇게 돼 있지. 소수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5217이야. 5217. 5217은 요 안에 들어있네. 요 안에. 그럼 이 수도 여기에 대응하겠지. 3과 4로 시작하는 수 사이에 있단 말이야. 봐라. 그게 뭐 30과 40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세 자리 수 같으면 300과 400 사이 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3과 4로 시작한 요수 사이에 있어야 돼. 3만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요 옆에 있는 요수는 3만 된다는 뜻이 아니고, 3도 되고, 30도 되고, 0.3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수는 요수하고 요수 사이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시작이. 30과 40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 말은 3으로 시작하는 수겠지. 그 이 수는 이런 수야. A라는 수는 3으로 시작하면서 요렇게 되는데, 요 자릿수가 열한 자릿수다. 이되나? 혹시 됐나? 자, 어떤 수가 있었어? 어떤 수가 있는데? 2바.6842가 됐어. 그럼 요 수는 어떤 수냐면,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와. 그래서 그 수는 0.0 땡땡땡이 될 건데, 그 땡이 얼마냐면 6842는 684 요 안에 들어있죠. 그 대응되는 수는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4하고 5 사이 있겠지. 그럼 0.04 땡땡땡땡 이렇게 됐지. 이 자고 수, 몇 자리 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얼마고, 그 다음 최고 자리 숫자는 얼마인가, 여기까지 봐라. 자, 먼저 1의 자리 숫자는 봐. 뭘, 뭘까 구하는 게 아니고, 2의 1승, 또 2를 곱하면 4, 2를 곱하면 8, 2를 곱하면 6, 2를 곱하면 2.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그럼 50성이니까 48개 지나가고 49번째, 50번째. 그래서 C는 그냥 이렇게. 1의 자릿수는 뭐 다르게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해.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2의 50성, 그런 요수에다가 로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를 잡아서 여기에 대한 정수 부분만 구해주면 돼요. 정수 부분. 여기 50 로그 2가 됩니다. 50 로그. 100 로그 2하면 30.10이니까 2 나눠보면 15.05가 되는 거지. 15.0. 그럼 요 수가 15.05야. 그러면 15니까 자리수는 16자리야. 정수 부분이 15니까 자리수는 16자리. 자, 이때 최고 자리 숫자는 또 얼마인가? 얼마부터 시작하노? 이 말이지. 그럼 0.05네, 그지? 0.05. 0.05는 여기 있네, 여기. 0.3 더 앞에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숫자는 1로 시작합니다. 로그 1이 0이니까, 그제? 0.05니까 여기야. 여기에 대응하는 수니까 시작은 1로 한다, 1로. 그
그러면서 그 자리수가 16자리수가 돼. 근데 이것도 더 안 한다. 아까 그 표만 있으면 그 사이, 어디 사이에 들어있는 수인가만 알면 처음 시작하는 수를 알 수 있다. 아니, 외우는 거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보면 준단 말이야,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요거 두 개가 필요해. 그럼 요거 두개 요거 준단 말이야, 이렇게. 주는데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근데. 0.3010, 0.477. 우리 루트 이런 것도 다 외우잖아, 보통. 많이 쓰니까, 그지? 그 외우고 있으면 안 외우는 것보단 더 좋지.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그러면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N이고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N은 정수란 말이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수다 요 말이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n 더하기 알파 두 건의 합은 2분의 5가 되네. 근과 계수.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은 2분의 k-3이 되네. 여기 봐라. n 알파 k가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구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n 알파 k 식이 문자가 3개니까 이 두 식에서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조건에 이렇게 정수하는 조건 있잖아. 정수하는 조건. 요거는 정수하고 요런 수 두 개를 더했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건 2 더하기 2분의 1 수밖에 없겠네. 그지? 여기서 이게 n알파가 되는 거야, n알파. 그럼 n과 알파를 곱했는 게 이 좌변이죠. 그럼 좌변에 곱하면 1이 되네, 1. 그럼 k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됐죠?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자, 로그 A는 항상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요게 7.5네, 그제? 7점, 요렇게 뜻이야. 그럼 정수 부분 7과 소수 부분 2분의 1을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래.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5.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7.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 x 더하기 2분의 7은 0이다. 자,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합니다. 요 문제도, 요 문제는 중요해, 요 문제는. 밑에 문제보다. 요것도 요 문제가 중요해. x가 이렇게 돼. x가. x가 이렇게 되면 로그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x가 이렇게 되면 로그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120의 제곱이니까. 이때 로그 x랑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대. 로그 x랑 로그 x분의 소수 부분이 같대. 소수 부분이 같다 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는 점, 1, 2, 3, 4. 또, 어떤 하나는, 점,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게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정수 부분이잖아, 요쪽은. 요거 두 개 같아. 그럼 요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요게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정수 빼기 정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나? 요 말은, 정수 부분을 빼면 정수가 된다, 이 말이야. 정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요거를 뺐을 때, 뺐을 때 이게 정수가 되더라,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요게 빼면 정수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요렇게 뺄게. 로그 x에서 빼기 로그 x분의 1, 요렇게. 그럼 로그 x분의 1은 뭔데? 마이너스 로그 x니까 요게 플러스 로그 x가 되지. 요게 2 로그 x가 되지. 로그 x랑 로그 x분의 1이 정수 부분이 같으면 2 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거야. 2 로그 x. 요것이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럼 2 로그 x는?
2에서부터 4가 되겠지. 2로그 x는 2에서부터 4가 돼. 이게 정수라 했잖아, 정수. 로그 x가 정수가 아니고 2로그 x가 정수야. 그 말은 2로그 x라는 놈이 얼마라고? 3이 된다.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3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로그 x는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 x는 10의 2분의 3. 그럼 x 제곱을 구하랬으니까 요거를 제곱을 하면 10의 3. 됐죠?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빼면 정수가 된다 이 말이야.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빼면 정수. 됐죠?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야.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1이란 말은 로그 x의 정수 부분 1이란 말은 로그 x는 요렇다란 말이야. 로그 x는 1 더하기 알파란 말이야. 요런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 값이 직접 필요할 때는 요식을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범위만 알 수 있을 때는 요렇게 하는 거고. 같은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은.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 정수 부분이 1이다 이렇게. 이때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네. 그럼 빼면 정수가 되겠지. 자,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돼? 요게 마이너스 로그 x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 로그 x가 되겠네. 요건 2 로그 x,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x. 빼주면 3, 로그, 이게 정수가 됩니다. 근데 로그 x가 이러니까 이때는 요것은 이렇게 됩니다. 3 로그 x는, 3 로그 x는 3에서부터 6이 되겠네. 그래서 요 3 로그 x 요 값이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됩니다. 정수라 했습니다. 자, 그럼 x는 3분의 3이 되거나 3분의 4가 되거나 3분의 5가 됩니다. 로그 x는. 그럼 x는 다시 어떻게 돼? 10에 3분의 3이 되거나 3분의 4가 되거나 3분의 5가 되는데 그 x들을 모두 곱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 지수끼리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 요거 다 더해주면 10에 4승이 돼. 됐죠? 밑에 계속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빼면 정수다 요걸 써. 빼면 정수. 상영로그 엄청나게 자세하겠다. 자, 이제 217. 거의 다 됐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라고 했지. 자, 이제는 로그 x를 2보다 3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로그 x를 2 더하기 알파에서 요 알파 부분이 0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로그하고 로그 x랑 로그 x의 요거랑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거의 소수 부분과 요거의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1이 됐다, 그지? 일단 더하면 더할 거야. 더하면 정수가 되니까. 맞지? 근데 소수 부분이 1이다 했기 때문에 나경이 뭐 하는데? 아닌데? 눈이 왜 그래, 근데? 아니. 자, 소수 부분, 요거 소수 부분과 요 소수 부분 더하면 1이야, 1. 그럼 둘 중에 어느 한쪽의 소수 부분이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그럼 이쪽이 소수 부분 1이 됐거든. 이해되지? 자, 지금 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보통 알파는 조건이 없으면 이거야. 그런데, 합이 1이다는 요 조건 때문에 알파는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 x, 요거 소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소수 부분이 1이 돼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 합이 1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이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노구x를 요식을 쓸 거지. 자, 두 개 더하면 2분의 3 로그 x. 로그 x가 2 더하기 알파잖아. 로그 x가 정수 부분 2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알파. 그럼 요게 3 더하기 2분의 3 알파 이렇게. 3 더하기 2분의 3.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돼. 그럼 요게 정수가 돼야 되지, 정수. 요게 정수가 되려면 알파가 결정이 되는. 알파가 얼마가 되느냐면, 자, 요거 범위부터 보자. 자, 3알파니까 0에서부터 3이지. 알파가 요러니까. 2를 나누니까 0에서부터 2분의 3이네, 그래? 그게 2분의 3알파의 범위잖아, 범위. 근데 요소는 정수가 돼 있어야 돼, 정수.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1밖에 없네, 그래? 요게, 이, 지금은 요수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2가 되니까 알파는 3분의 2야.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물었잖아. 로그 x 소수 부분. 그 소수 부분이 바로 3분의 2가 된다. 철광석을 생산하는 어느 철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 방향에 맞도록 회사를 운영하는 매년 몇 퍼센트씩 채굴량을 증가시켜야 하는가 했다. 매년 몇 퍼센트씩 채, 일정비로 증가하는 거 했지? 일정비로 증가하는 거. A, 1 플러스 R의 N승. 매년 일정한 비율로 채굴량을 증가시켜서 10년 후에 채굴량은 원래의 두 배가 되도록 한다. 그럼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해야 되는가? 자, 현재 채광량을 A라고 합니다. A. 그럼 10년 후에는 일정 비율을 R이라고 하면 요거의 10승이 되겠지. 10년 후에는. 그러면 그게 현재 채굴량의 두 배가 돼야 돼. 요게 2A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약분되네, 그지? 그럼 1 더하기 R. 자, 요 놈에 10승을 하면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 R을 찾는 거예요. 그 R을. 자, 양변에 로그 잡을 거다. 10, 로그 1 더하기 R이 로그 2가 되겠네. 자, 로그 2는 나와있지, 0.3이라고. 그럼 10을 나누면 0.03이 되네. 자, 로그 얼마가 0.03이냐면, 로그 1.07이 0.03이에요. 로그 1.07이 0.03이에요. 그 말은, R은 0.07이란 말이지. 앞에 1이 더 있으니까, 그죠? 요게 1.07이야. 요 1이 있으니까 R은 0.07이야. 그 말은 100분의 7이니까 매년 7%씩 증가시킨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딱 2배가 된다.